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지금 뭐 지수가 쉬지 않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뭐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냐라고 허황된 것처럼 들리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허황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도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그 목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VIX 지수, 변동성 지수가 너무나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확률, 즉 아래쪽으로의 변동성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그동안에 지수가 그 주가 흐름들이 좋지 않았던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밸류체인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되, 그러면 이런 흐름 다음에 과연 어떤 지수 흐름이 나올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지수가 얼마 간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얼마 간다, 이건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예상은 아닙니다. 반면에 과거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왔고 이러이러한 흐름일 때는 이러이러한 주가의 그 방향성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표 지수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통해서 한국 주식장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과거의 대세 상승기가 오고 나면 항상 미국 지수 미국 금리 기준으로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경기가 과열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금리의 상단치가 어디였고, 그다음 또 패닉과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 하단치가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어디쯤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00년 이후에 대세 상승 국면이 약 한 세 번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네 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99년, 2000년 가장 강력한 IT 버블 장세였을 때 미국 FRB 금리가 얼마까지 올랐느냐, 기존의 약 한 3% 수준에서 6.5%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6.5% 찍고 나서 금리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블의 자연스러운 붕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패닉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패닉 장세가 오게 되니까 미국 FRB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 달에는 1%까지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무려 고저차가 5.5%입니다. 이 고저차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낮은 금리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린스펀 완화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2007년의 버블장을 향해서 경기가 또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2007년까지 경기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자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5.25%까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버블 때는 6.5%, 2007년 고점에는 5.25%까지 금리가 올랐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리먼 사태를 비롯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 고저차를 좀 의미가 있다. 고저차를 보는 게. 그래서 작게는 한 2%의 금리차를 두고 움직였고 많게는 4.25% 차를 두고 금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패닉이 왔을 때는 두 시장 두 번 다 5% 정도 수준의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본다면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패닉이 온다면 미국 연준은 어떤 정도의 공간, 금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3%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옐런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패닉이 오면 5% 정도 금리를 낮춰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5%까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금리는 대체적으로 3%까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화되는 금리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 연준의 이야기고, 옐런은 이것을 일컬어 3%는 장기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패닉 때 낮춰야 될 금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 정도 수준은 금리 중립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립
중립 구간이라는 것은 긴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3%까지 금리를 올리는 구간은 경기가 확 꺾이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미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서 본다면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장이 끝나려면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중립금리 수준 이상 올라가야 본격적인 긴축이고 시장 상승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금리 기준만을 보고 지수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측을 할 수 있냐 하면 앞으로 적어도 지금 1%인데요. 미국 연준금리가 0.75%에서 1%. 네, 이것이 1% 더 오르는 수준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국이 1% 정도의 금리를 올리려면 4번 정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의 구간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투자가 더 유리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지수가 어디까지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과거의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최소한 미국의 연준금리가 앞으로 1% 오를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봐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세게 본다면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고 나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만 그 다음에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금리가 몇 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자산의 구간이 아니라 위험자산의 구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며칠 증시가 올랐고 한국 증시가 이번 올해 들어와서 10%도 넘게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축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투자 이슈를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직장인들이 PC를 키면서 많이 불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좀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충격 등이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국내 시장의 경우 이 PC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된 인프라 구축 등이 그 피해 규모를 조금 제한시켰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일 경제평론가의 전화를 다시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